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3년 3월 학평 B형 27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수열 AN이 자연수 N에 대하여 나와 있는 것을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마이너스 1의 K승, AK가 N3제곱을 만족시킬 때 올과 하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EN-를 더하기 AE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네요. 결국엔 뭡니까? 일반항 AN을 구해서 N자리에다가 EN-1과 EN을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값을 구해서 극한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시그마 지금 어떤 복잡한 꼴에 대한 그러한 것이 나왔을 때 AN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가 어떤 식이 나오든 우리는 똑같이 해결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결국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게 이제 복잡한 꼴이 나오더라도 얘를 하나의 항 BK라고 보면 결국에는 얘는 B1부터 BN항까지 합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N세제곱인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여기에 N번째 항을 이끌어내서 AN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얘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SN이 그냥 N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N항까지 합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SN 빼기 SN-를 하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N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N-1의 세제곱인데 얘가 결국에는 뭐가 나온다? 저게 N번째 항. 실제로 방금 치환했던 BN항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치환했던 마이너스 1 N승의 AN이 되겠다. 이렇게 과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치환하는 과정을 생략해서 곧바로 저게 N번째 항이라는 게 SN에서 SN-를 뺀 항이 되겠다라고 곧바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죠. 학생들도 자꾸 연습을 해서 치환 없이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결국엔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뭐야? N세제곱의 마이너스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3N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뭐만 남죠? 여기가 3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N 더하기 1이 되겠고 얘가 지금 뭐다? 마이너스 1의 N승의 AN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결국에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적 자체가 뭐예요? AEN-1과 AEN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결국에는 여기 전부 다 얼마? EN-1을 집어넣고 또 얼마? EN을 집어넣어서 저러한 꼴 자체를 또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다가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EN-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EN-1 곱하기 AEN-1은 여기다가 전부 다 EN-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3에다가 EN-1을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EN-1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그리고 EN-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번에는 EN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EN승은 A의 EN이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에 EN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에다가 얼마? EN에다가 더하기 1이다.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에는 홀수승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짝수승이니까 얘는 얼마다? 그냥 1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AEN은 그냥 요걸 쓰면 되는데 AEN-1은 지금 구한 거에다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거죠. 자, 전개만 좀 해볼까요? 그럼 얘를 좀 전개하게 되면 얘가 이제 4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고요. 그럼 얘를 좀 정리할게요. 그럼 만나면 여기에 12n제곱 마이너스 12n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6n 더하기 3 더하기 1이고요. 자, 여기도 정리하게 되면 4n제곱인 거니까 곧바로 12n제곱에 마이너스 6n 더하기 1이 되겠다. 됐죠? 뭐 하라고요? aen-1 더하기 aen 할게요. 그럼 aen-1 더하기 aen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전부 다 뭘 붙일 거예요? 앞에다가 이제 더하면 마이너스를 붙일 거죠. 그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들은 전부 다 날아가요. 얘 날아가고요. 얘 날아가고 얘는 날아가겠다. 됐죠? 결국에는 두 개를 더한 값은 남는 것만 쓰면 되죠. 그래서 지금 얘랑 얘랑 만나니까 12n이 남고요.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 얼마? 7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이다. 끝났네요. 결국에는 얘를 얼마로 나눈 극한가? 얘를 전부 다 n으로 나눠서 결국엔 뭐만 붙여라? 리미트를 붙여라. 그럼 여기까지 풀었으면 해당하는 극한은 뭐 구할 수가 있겠죠. 곧바로 최고창의 계수만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가 되겠다?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문제로 가서요.
결국에는 항상 이러한 복잡한 꼴에 대한 그런 시그마가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다? 이런 a, n 얘만 뽑아내고 싶은데 그것을 구하는 과정이 이 전체를 치환했을 때 결국에는 n항까지 합인 거니까 sn 빼기 sn-1로 결국에 몇 번째 항을? n번째 항을 이끌어내서 해당하는 이 a, n만 구하겠다고 노력을 해서 풀었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